상당히 이쁜데요? 저 그냥 뭐 방송 중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사진을 보내도 좋아요. 자, 지금 영끌을 하고 왔는데요. 이걸로 이제 셀카를 찍을 겁니다. 남사친들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요.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법!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줘야 돼. 누가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씨, 야, 안 보여 가슴이. 엎드려서 찍어야 되나? 아, 좀 엎드려서 사진 좀 찍을게요. 아, 나 왜 안 보여? 아, 잠깐만.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렇게. 아, 혹시 여기 여성분들 있으면 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영끌을 한다. 의자에 이렇게 해서 가슴을 올린다. 어, 사진을 찍는다. 가슴골이 너무 인위적이야. 아, 이거 왜 안 돼? 가슴이 잘 안 보여요. 오케이, 다 찍었어요. 이제 포토샵 하면 되거든요? 난 원본. 좌우 반전을 해줘야 돼, 일단 나는. 여기서 코를 짧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 보이세요? 코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거든요. 인중도 짧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젊어 보이기 때문에 광대뼈를 존나 쳐야 돼. 돌려깎기를 계속 줘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턱도 쳐. 눈은 그렇게 크게 하면 포토샵하는 티가 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키워줘야 됩니다. 콧구멍은 항상 줄여야 돼요. 하나하나 제가 건드려줘야 돼요, 이거. 주변 굴곡 안심합니다. 안심하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화장도 할 수 있어요. 렌즈도 낄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포샵이라 하지 말고 시술이랍시다. 가슴 키우기 기능이 있는데 가슴을 인식할 수 없다는데? 짜증나네. 너 사진이에요. 조용! 오, 조용하세요. 근데 너무 포토샵 한 것 같나? 일단 가슴만 나오면 되니까 요 사진을 한번 그 전화 받는 친구한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먼저 해놓을게. 정상이한테 볼까? 전화 한 번에 받는 적이 없어. 보창이도 전화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보창이한테 또 할게요. 어, 보창아. 어, 나 방송 중인데. 뭐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었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아, 나 과제 끝내고 나 잠깐 롤 좀 하고 있었어. 아, 나 셀카 찍었는데 봐주면 안 돼? 봐봐. 카톡으로 보냈어 지금. 어때? 녹음하고 다른데 시선이 좀 가는데. 아, 그거 뭐라고 찍은 거 아니야. 아니 목에 있는 점에. 아, 부창아 나 어때? 오우야. 부창아 나 좀 있으면 방송 끝나. 이대로 와. 알았어, 고마워. 네. 한 명 꼬셨고요. 뭘 술 먹이고 원래. 뭘 그만해. 작비비님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언니죠 왜? 나 셀카 찍었는데 혹시 하나만 봐줄 수 있어? 얼평 좀 해줘, 얼평 좀. 우리 늘 하던 대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니 뭐 우리 늘 하던 대화로 하면 되는데? 와, 이거 뭐야? 목에 점이 있네? 아, 목부터 보여? 목에 점이 있는데 하나 더 있네? 잠깐만,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점이 두 개인데? 왼쪽에 큰 점 있고 그 옆에 가운데 목젖 쪽에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아, 맞아. 목젖에 점 하나 더 있어. 어, 맞아. 아, 그거 말한 거지? 어. 셀카 평가 해줄래? 이거 너 얼굴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 얼굴이야. 이거 희주 아니다. 말... 이렇게 안 생겼지롱. 나 밥 먹으러 간다. 끊는다. 이러니요. 아, 진짜 짜증나! 다른 애. 아씨, 누구한테 하지? 원식이 오빠한테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뭐해요? 아, 저는 자려고 누웠습니다. 어, 진짜요? 오빠, 네. 자기 전에 저 셀카 하나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방송 중인가요, 혹시? 네! 그래 보이는군. 오빠 어때요? 포토샵이 된 건가? 조금 했어요. 근데 밑엔 안 했어요. 무슨 의도죠? 네? 무슨 의도죠, 갑자기? 그냥 셀카 찍고 그냥 평가받고 싶어서 프사할까 아니면 인스타에 올릴까 싶어가지고. 오, 근데 상당히 이쁜데요? 진짜요? 응. 어디 먼저 보여요, 오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예, 그쪽에 눈이 먼저 갔습니다. 오빠! 진짜 은큼쟁이 어떡할 거야, 김원식! 아니, 이건 은큼쟁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오빠. 오빠 진짜 실망이에요. 어? 이게 왜 실망이지? 오빠 가슴 큰 여자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한테. 근데 또 막상 크니까 좋은 것 같긴 해. 아, 다다익선이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어요, 오빠. 저 이런 여자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상당히 예 매력적입니다. 아, 감사해요, 오빠.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아, 오빠 나랑 분명히 촬영할 때 저한테 어, 나는 가슴 큰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난 너무 크면 부담스럽더라고. 나한테 막 이랬거든? 최고의 비즈니스. 가슴은 그치 가슴은 작아야 좋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자한테는 가슴은 작아야 좋은 거예요. 다음 누구 누구를 해볼까요? 재넌 재넌. 재넌님 어디세요? 재는데요. 제가 셀카를 하나 찍었는데 혹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셀카요? 지금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게임 중이어서. 야, 너 롤 하냐? 네, 롤러인데요. 너 방송 중이냐? 아니요. 개새끼야. 왜요? 네, 셀카 보셨어요. 방송이세요? 네. 예, 네, 봤어요. 끝이야? 예, 네, 뭐요? 아니, 평가해달라고요. 아, 평가요? 제가 솔직하게 평가를 해드릴까요? 네. 일단 가슴을 좀 최대한 모으시고 하셨네요. 아닌데요? 그냥 찍은 건데 최대한 모은 거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아, 진짜요? 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는 네. 무게 있는 점은 섹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주댕이가 왜 튀어나왔나. 아. 그거가 좀 반감을 좀 하네요. 그러면은 그 약간 가슴은 별로예요? 아, 다 모았네. 안 모았어? 그냥 찍은 거야. 안 쩔어잖아. 아니, 뭔 소리야. 네가 내 가슴을 봤어? 아니, 평소에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뭐 이 새끼 마이너스는 파인 거지. 모종사부로 가슴을 파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A는 나오지 않아. 아니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좀 그러지 않았죠. 근데 뭐 나쁘지 않아. 구도가 나쁘지 않아. 아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사진.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꺼주세요 빨리. 저 놀래야 돼요. 네. 뭐? 롤하는데 저 정도로 통화해준 거면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다현 씨한테 전화를 하고 안 받으면 끝! 오빠 나 셀카 하나만 평가해줘. 좋아. 어때? 좋네. 끝이야? 뭘 더 뭐,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 자세히 봐봐. 확대하고 있어. 어디를? 목에 점이 있네. 점이 되게 매력적인가 봐. 야, 너 입술 참 두툼하다. 아, 진짜 그거밖에 안 보여? 왜? 아, 확대해도 안 보여, 오빠? 확대한 거 아니야? 확대했지.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야, 너 변성기야? 왜 이렇게 목젖이 튀어나와 있어? 아, 내가 목이 조금 그거 말고 안 보여, 정말?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내가 지금 술을 안 마셔가지고 솔직하게 말은 못할 것 같아. 확실한 건 좋다, 희주야. 아이, 고마워, 오빠. 야, 그냥 뭐 방송 중 아니더라도 언제든 이런 사진을 보내도 좋아. 아, 알겠어. 나 자주 보낼게, 오빠. 응, 좋아. 편집 열심히 해. 응. 아, 존나 웃기네. 아, 여기까지.